간판인데 그 네, 이런 얘기는 사실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인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원래 보통 이런 데 이제 이름을 지으면은 뭐 그냥 무슨 리조트, 무슨 수상레저 뭐 이런 거 짓는데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공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지만 여기에 지금 어떤 철학이나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되게 큰 사실 시발점, 이거 시도인 게 한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를 지금 여기 지금 땅이 지금 만 몇천 평인데 거기다가 그대로 지금 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시도인 게 예를 들어 삼성에서 에버랜드 옛날에 자연농원을 만들 때 그때는 생각할 수 없잖아. 이병철 랜드라고 할 수 없잖아. 자, 롯데월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처음부터 디즈니랜드로 시작을 하잖아. 불특정한 거를 담기보다는 여기에 확실한 내 신념과 어떤 생각과 철학과 이런 걸 담아서 표현을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나는 상당히 낯간지러운데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간판 나는 좀 오글오글한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름을 짓기로는 천국의 문이에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천국의 문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 개념으로 내려가서 한번 구경해보자고요. 자, 이제 진짜 크리스월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래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부지가 넓어서 걷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차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얘기한 천국의 문을 지나서 이 약간 수목원 같은 나무 단지를 지나면은 이쪽에 자, 크리스월드 웰컴. 아무튼 이거 해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 이거 진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저 머리 없는 거 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아까 얘기한 워터파크가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한국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들어올 거고 아 좀 웃지. 길이 사실 차를 타고 와도 좋지만 이 근처에서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킥보드는 안 돼요. 위험해서. 예. 킥보드는 위험하고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보면은 이제 크리스월드 빌리지가 이제 왼쪽부터 시작이 되죠. A동부터 A, B, C, D, E, F, G, H, I, G동까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강아지들도 우리 강아지들도 보이고 들어오면은 요 앞에가 이제 여기가 웰컴 센터, 체크인 센터예요. 여기서 체크인을 하시면 돼요. 체크인을 하시고 저건 또 뭐야? 어우 진짜. 네, 여기가 들어오는 길이고 차들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도로를 다시 포장을 했어요. 이쪽을 좀 더 넓게. 그래서 주차장으로도 쓸 거고 차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게. 저쪽 끝에서부터 A 보이죠? A, B, C, D, E, F, G, H, I인가? 하여튼 그만큼 동이 있어요. 동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딱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제 크리스월드 빌리지가 있고 여기 집도 이제 좀 보수를 정리를 할 건데 여기가 웰컴 센터, 체크인 센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창피해서 난 못 따라다니겠다. 여기서 이제 정말 야, 너라면 이런 사진이 걸려있으면 무슨 기분이 들 것 같아? 이거 우리 영상 작년에 찍었던 거잖아. 아우 창피해. 자, 그러면 여기가 이 건물이 우리한테는 여기가 크리스 월드잖아. 그래서 1층이 편의점이에요. 이름은 정했어. 크리스 마켓으로. 그리고 2층, 3층, 그리고 루프탑까지 이름이 뭘까요? 모르겠지? 1977이에요. 이유는 뭘까? 자, 그럼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거는 1977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층이 이제 편의점. 거의 공사가 끝났어요. 여기에 문제는 편의점 치고 쓸데없이 고급스럽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청소하고 포스기 같은 거 갖다 놨고 이제 물건 채우고 정리하면은 바로 오픈이 되는 이제 크리스마트예요. 여기 마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리조트나 이런 어떤 놀러 가면 그 물건을 사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가야 돼. 뭐 담배 하나 사고 싶고 소주 하나 사고 싶고 이런데도 힘들죠, 나가기가. 그래서 가장 초입구에다가 이 편의점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는 좋죠? 1977. 여기는 식당이야. 키친. 키친인데 여기도 우리가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용을 아끼지 않아서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간 게 주방이야. 주방 조명이 제일 예뻐. 주방을 지금 넓게 확보를 하려고 공간을 더 뺐어요. 원래 주방이 되게 작았었는데 더블 스코어를 했고 지금 이제 화로 같은 것도 이렇게 구성을 다 잡았고. 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명확해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음식이 맛이 있어야 돼. 여기 지금 북한강 보이고 뭐 풍경 좋고 다 두 번째예요. 무조건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일단은 뷔페를 할 거예요. 그 아침에 식당 주식 저기 글램핑 이용 고객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고객이나 아침 조식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여기서 뷔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부터는 뭐 바베큐라든지 뭐 다른 식사 할 거리들을 여기서 팔 거고 점심 때는 뭐 밥이라든지 뷔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저녁부터는 뭐 안주, 술, 퍼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자, 여기도 이제 조명 설치하고 바닥 정리하고 나면 끝날 건데 여기는 한잔 하는. 그래서 밑에서 음식도 시킬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저 앞쪽에는 바 스타일로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북한강을 보면서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도 하여튼 인원들이 와서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고요. 아유, 추워. 여기는 이제 루프탑이에요. 1977의 루프탑. 크리스 월드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조망을 가지고 있는 1977 루프탑이에요. 좋죠? 여기서 우리가 오징어등 같은 거 들 거고 저번에 캠핑존 구성한 것처럼 캠핑 스타일, 바베큐 스타일 해가지고 음식 먹을 수 있게 한잔 할 수 있게 그 조명 보면서 풍광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여기는 크리스월드의 1977 건물이에요.